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게요? 뒤에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담 핫플도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레트로 감성, 다른 느낌의 핫한 카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38년이 된 인테리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집인데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메인을 또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되게 진짜 전통이고 특이하다라고 느낀 점이 사이폰이라고, 여러분,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스타벅스의 리저브 느낌으로지. 이렇게 진공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출이 되는 원리인데, 제가 자세하게 여기 설명을 띄워드릴게요. 자, 그거 커피 하나 시켜보고 파르페를 하나 시켜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지금 체리랑 오렌지랑 파인애플 주스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거기에 좀 데코를 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체리로 하겠습니다. 카페 로얄, 카페 로얄이라고 있는데, 이게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좋아했다는 환상적인 분위기의 커피로 푸른 불꽃을 연출해내는 커피의 황제 또는 멋쟁이 커피니까, 나는 멋쟁이니까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석동의 터박내라는 커피 전문점인데, 지금 1983년도에 오픈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테리어 이런 거를 한 적도 없고, 그 세월 고스란히 지금 간직하고 있는 향수가 젖어있는 카페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띵동 이런 것도 없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요, 여기요. 주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 카페 가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통 방식에서 이게 원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뜨거워서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방문하시면은 막 신기하다고 이렇게 만지시면 안 돼요. 직접 사장님이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물도 그냥 일반 물 안 주고, 이거 무슨 말일까? 보리차물. 둥글레차인가? 그치. 엄마 아빠 셋 때는 이런 걸 먹었겠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 에탄올에. 오! 대박. 이건 찍어야 돼. 이건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커피 위에 가루가 이렇게 뽀뽀해가지고 지금 날라갔나 봐. 처음 여기 오픈하실 때도 이걸로 계속 하신 거예요? 83년도. 감사합니다. 와, 향 대박이야. 여러분, 이게 나폴레옹이 마시던 커피래요. 이게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불에 녹이면서 서서히 먹는 거구나.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난 지금 너무 재밌는데? 진짜 맛있겠다. 완성! 술 냄새! 술 냄새! 취하는데, 이거? 취하. 확실히 아까 그 뭔지 모르겠어. 뭔가 술냄새나. 아까 위스키 부은 건가요? 아닌가?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즐넛. 저도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산미 있는 파는 아니고 고소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 헤이즐넛은 가장 기본적인 그냥 헤이즐넛 향만 살짝 나는 정도예요. 전혀 진하지는 않고 가볍게 그냥 향 정도로만 즐기기에 좋다. 나폴레옹님이 마셨던 커피. 아, 이거는 벌써 진해. 나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는 단맛이 확실히 있어서 조금은 진한데, 단맛이 여러 가지 맛이 나서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첫 향이 대추차 맛 난다?
아, 이거 매력있다. 나는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여러분 기억나요? 그 혹시 캔모아 아시는 분? 옛날에 저 대학생 때는 캔모아라고 이렇게 그네 타는 데 가면 이제 식빵에 생크림 무제한으로 줬던 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다 없어졌거든요. 그 이름 뭐야? 민들레 도담인가? 거기도 진짜 엄청 핫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나는 이렇게 옛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좀 어느 한 켠을 좀 남아있는 게 좋지 않나. 어디다 담겨야 돼? 여기다. 세리데이 파이팅! 우리 달링들 파이팅! 여러분 여기 방문하셔서 이거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제일 먼저 보내시는 분께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약속하면 선물 주는 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도 딱 사진 찍으면은 이런 낙서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포토존은 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근데 나 여기서 진짜 대박인 거 발견했어. 이거 휴지 봐, 얘들아. 너무 이거 휴지 뭔가 되게 옛날 감성 아니야? 너무 예쁜데? 아, 너무 상큼상큼해. 맛있다. 아, 우리 그 무늬 카페에서 파르페 시켰었잖아. 그 무늬 그 파르페랑 지금 이거랑 느낌이 아예 다르지 않아요? 하나 얹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통조림 과일 그때 그 감성. 나는 지금 사실 이런 인내 감성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저보다 위에 오빠 언니들은 지금 보시면서 추억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딱 MZ세대들이나 되게 데이트 코스로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핫한 데도 많이 다녀봤으니까 이런 좀 갬성 요즘 좋아하잖아요. 이런 데 한 번씩 오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진 찍기도 되게 좋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 포토존은 그냥 딱 자리자리마다 포토 하나 찍으시고 그 문 앞에 오프닝 땄던 거기서 꼭 찍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가 되게 아치형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런데 한 컷 사가지고 포토 하나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입은 OOTD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입은 브랜드는 석쿠키라는 브랜드인데요. 오늘 터박내와 어울리는 룩으로 제가 선정하려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기도 자체적으로 레이드 해가지고 만드는 브랜드여가지고 이쁜 상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한 번씩 가서 구경해 보세요. 오, 이거 뭐예요? 되는 거예요? 네. 허, 대박. 사기이고요. 공전 누르세요. 네, 번호를 누를 때 꼭 눌러야 돼요. 내 핸드폰을 전화 걸었는데. 받아요. 내가 받으면 되는 거야? 여보세요?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터박내라는 다른 느낌의 카페 투어를 해봤는데요. 진짜 옛날 느낌 뿜뿜. 여러분 여기 한 번씩 와서 데이트 장소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도 같이